예, 창발과 통제 그 중간 어딘가 야생의 땅 두려운고 콘텐츠 디자인 변천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양회진이고요. 6년차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왓스튜디오에 합류한 지는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이 안에서 많은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이제 주로 콘텐츠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도 이 콘텐츠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라앙고 콘텐츠 디자인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두라앙고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제목이기도 한 이제 콘텐츠에서 발산과 통제의 중간점을 찾기 위한 그동안의 고민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전 유의사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콘텐츠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라앙고 콘텐츠 중 주로 이제 장비 쪽, 변화폭이 좀 큰 장비 쪽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디자이너 모두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발표 편의성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이제 차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두라앙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라앙고는 현대에서 두라앙고로 워프해온 사람들의 생존과 탐험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싸우고 제작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 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을 만들 수 있다면 방한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돈이 많다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그 섬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듯 두라앙고는 상상한 것을 시도하고 성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상세계입니다. 이런 두라앙고 세계에서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오늘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이템 시스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원형과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템의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도끼, 과일, 바위 등이 그것입니다. 속성은 아이템의 특징과 성질을 이제 구분하는데요. 뭐 뼈나 나무처럼 재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막대 모양, 덩어리 모양처럼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단한 거거나 이제 부드러운 것처럼 성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형과 속성이 합쳐지면서 아이템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바나나와 타르보사우루스의 갈비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각각 이런 원형과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는 식이요기면서 신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타르보사우루스 갈비뼈는 막대 모양이면서 단단하고 낮은 밀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작법 역시 이 원형과 속성을 사용해서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망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손잡이, 묶을 것, 망치머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잡이에는 막대나 긴 막대 형태면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지만 막대나 긴 막대 형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끈, 묶을 것에서 끈과 긴 끈 형태면 되는데요. 망치머리는 덩어리 형태면 됩니다. 그래서 바위 덩어리, 두개골, 고기 덩어리가 재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즉 속성을 사용해서 제작 여부를 판단하고 조건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좋은 두라앙고 콘텐츠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좋은 두라앙고 콘텐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만큼이나 수많은 콘텐츠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좋은 두라앙고 콘텐츠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입사하고 이제 적응이 막 끝날 무렵에 콘텐츠 작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바로 목표 설정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좋은 두라앙고 콘텐츠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하고 복잡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또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디자이너의 의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반복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창발과 통제하는 부분이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고 좀 어려웠었는데 다른 게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창발이나 통제라는 축에서 기존 게임을 배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BC즈나 뭐 GTA 같은 자유로운 것들은 이제 자유로운 게임성으로 인해서 창발적인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반면 바이오쇼크나 울프 어머스 같은 게임들은 비교적 통제된 상황으로 디자이너가 의도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창발과 통제는 그 모두 즐거운 경험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이런 두 가지 축에서 듀랑고는 과연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까요? 듀랑고는 새로운 게임이니까 좀 창발적인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MMORPG다 보니까 제약과 통제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디렉터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둘 다 넣어야 한다. 어느 거 하나 아쉬운 게 없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제가 생각해내야 했죠. 그래서 의외로 듀랑고 컨텐츠 디자인의 끝그림은 금방 나왔어요. 플레이어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의도 안에서 창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창발과 통제라는 불꽃이 굉장히 크게 터져야 하는 것이죠. 네, FGT로 돌아갑니다. 제가 작업을 시작했을 시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네, FGT는 발산 그 자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FGT 때는 발산과 창발적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작품이 나왔습니다. 야생의 가리기 제작법에 잎을 넣으면 나뭇잎옷이 나오고 가죽을 넣으면 가죽옷이 나왔습니다. 초기의 옷 제작법에 천을 넣으면 린넨옷이 나왔고 털가죽을 넣으면 털가죽옷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같은 완성품을 만드는데도 방법이 나눠졌습니다. 이 활 조립을 통해서 나무활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나무활 제작이라는 것으로 또 나무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립과 제작이라는 개념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여튼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데도 방법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속성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졌는데요. 가죽 건조의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이 가죽인지 털가죽인지 이게 젖었는지 말랐는지 뭐 대성공인지 실수였는지에 따라서 수많은 결과가 나눠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그 많은 결과물들이 제작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죽갑옷에 가죽을 넣을 수 있는데 생가죽을 넣게 되면 변화가 없지만 건조가죽을 넣게 되면 내구도가 증가하고 무드질된 가죽을 넣으면 방어력이 증가하게 됐었습니다. 또 가죽장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죽을 삼게 되면 식용이라는 이제 속성이 붙게 되고요. 이것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가죽장화를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즐겼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FGT 때는 이제 수많은 아이템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조건에 따라서 발산하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했죠.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지금 FGT 상황은 듀랑고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좀 일치하지 않나? 이거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도 이렇게 있었지만 한계점도 명확했습니다. 일단 컨텐츠 규칙을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창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변하는지 알기가 어려웠고요. 또 의미 있는 할 거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저것 되는 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수집이나 성장 등 핵심적인 할 거리는 많이 부족했어요. 컨텐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창발에 힘을 쏟다 보니까 제약이나 강제적인 요소가 많이 적었고요. 저급, 고급 의상 같은 경우 모두 그냥 똑같이 가죽을 3개, 4개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대부분의 아이템을 채집하고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었죠. FGT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자유로운 배치와 발산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수명이 짧았고 그리고 할 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뭔가 규칙 없이 막 발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창발이라는 불꽃은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통제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3차 LBT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앞에서 봤던 FGT에서의 문제점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3차 LBT의 이제 디자인 목표는
컨텐츠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앞에 부분에서 좀 너무 발산한 부분을 좀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컨텐츠 수명을 길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아트어셋을 추가한다거나 새롭게 구현해서 어떤 규칙을 또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디자이너가 이 데이터 조립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이 컨텐츠 수명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재료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재료를 수직적인 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각 단계는 가공과 제작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죽이 있고 가죽을 건조시키면 건조된 가죽이 나오고 이것을 무드질했을 때 무드질된 가죽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가죽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냥 생가죽의 베리에이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가죽을 수직적인, 이 재료를 수직적인 단계로 만들었죠. 이런 부품들도 단계를 나눴는데요. 이제 금속 막대의 상위 단계는 금속 연결 부품, 이것의 상위 단계는 금속 부속품고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사용했냐면요. 이렇게 이제 고급 제작일수록 상위 단계의 재료만 받도록 제한을 좀 뒀는데요. 처음에는 생가죽으로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지만 중급 의상만 되더라도 이제는 생가죽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날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조된 가죽으로만 의상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제 완전 후반이 되면 이제는 건조된 가죽도 저급 가죽으로 취급합니다. 무드질된 가죽만 받게끔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막김 제작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이제 막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 뭐 가죽 말리기나 광석 재련이나 요리처럼 시간이 들어가는 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전반적으로 이 막김 제작을 좀 많이 적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재료, 도구, 건설 스킬 등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은 두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공간을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막김 제작을 통해서 조금 더 소미가 됩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의 적당한 작업대, 건조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정도의 많은 작업대와 가마가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요. 물론 반드시 이렇게 지어야지만 플레이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적게 지어도 되지만 이 플레이어들은 좀 더 빠르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에 규칙을 만들고 뭐 막힌 제작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요. 제가 마감 일주일 앞두고 되게 큰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이 제작법에 들어가는 재료의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네, 뭐 의상을 예로 들면 이렇게 생활복이 있고 사냥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저급 의상, 오른쪽은 고급 의상이겠죠. 일단 저급 의상보다는 고급 의상이 제작 비용이 더 증가해야 했습니다. 이건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조된 가죽보다는 무드질된 가죽이 자연스럽게 원래 더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제작 비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런 고급 의상끼리는 제작 비용이 좀 비슷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급 천과 무드질된 가죽을 얼마큼 넣어야 서로 비슷할까요? 1번과 2번에 서로 만족하는 재료의 개수는 과연 몇일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각 아이템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나뭇가지와 이제 뼈막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단순해요. 필드 어디에나 있고 채집도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다리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동물을 찾아야 하고 동물을 사냥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동물이 다리뼈를 드랍을 해야 되죠. 이랬을 경우 나뭇가지와 다리뼈의 가치는 얼만큼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뭇가지와 다리뼈의 가치를 이제 구분한다 하더라도 두랑고에서는 정말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두랑고 게임 특성상 이 모든 아이템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력값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노력값이라는 것은 채집부터 제작까지 소모되는 모든 노력을 하나의 값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뭇가지에는 노력값 1을 적용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제 가공된 데이터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뭇가지는 1이라는 아주 낮은 값을 줬어요. 왜냐하면 나뭇가지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쉬워요. 채집하기가 쉬운데 자, 아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는 이제 실의 주요 재료가 되는데
이것은 2라는 값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마는 특정한 군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채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튼튼한 실 같은 경우는 아마와 나뭇가지를 조합해서 만드는데 위에서 결정된 그 노력값을 더하고 곱해서 이 튼튼한 실의 노력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질긴 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노력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템의 노력값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노력값을 사용해서 제작품의 모든 제작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봤던 화면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노력값을 적용한 값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 그 발표를 위한 데이터예요. 저급이상에 보면은 노력값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됐구나. 그래서 각각의 어느 정도 비슷한 노력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중급이상이 되는 순간 노력값이 훨씬 많이 뛰었죠. 그래서 훨씬 만들기 어려워졌구나. 알게 됐고, 이제 고급 의상이 되면 그 값이 더 뛰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급 그리고 중급 의상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고급 의상끼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력값은 아이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차 LBT 노력값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 뭐 규칙을 만들고 해서 3차 LBT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컨텐츠의 소모 속도가 크게 줄었어요. 제작 관련된 공략이 올라오고 실제로 만들기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뭐 이제 화를 만들었을 때 이런 공략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오고요. 어떤 분이 세뇌 재료가 얼마큼 필요하냐고 하니까 그때 밑에 답글로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글도 있었고, 또 이제 개발자분 중 한 분은 옷을 만드는 분이었는데 옷을 만드는데 아마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채팅으로 아마가 엄청 많이 필요했다.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말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재료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 만드는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준비를 이런 걸 해야 한다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만들어지기 어려운 만큼 그 힘든 과정 후에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졌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석궁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거에 대한 재료가 좀 잘 나와서 더 기분이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막김 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 도구, 공간, 재화 등 종합적으로 컨텐츠가 소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법과 아이템의 큰 기준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뭐 무기날은 무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구나. 재료에는 단계가 존재하고 고급 제작일수록 높은 단계의 재료를 요구하는구나. 당시에 결정했던 기준들이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랑고를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느낀 건데 이렇게 초반에 규칙을 되게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냉혹하죠. 한계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복잡도 계산하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노력값을 통해서 이제 균등한 노력이 들어가게끔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 노력값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같은 노력값이라도 특정 제작품에서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전반적인 동향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동향은 아니었는데 특별한 몇 개 아이템만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걸 못 만들겠다. 너무 힘들다. 화가 난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개선 손잡이였는데요. 개선 손잡이는 정말 만들기 어려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똑같은 노력값인데 왜 이것만 유독 어려워하지? 라고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속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칼날, 연결부품, 개선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금속칼날을 먼저 만드는데요. 재료가 요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다. 금방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데 무기 연결 부품 나오면서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만들기 지금 어렵다. 하지만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개선 손잡이 만들면 되는데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 만들고 건조 가죽끈 만들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나는 금속 칼을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건조 가죽끈을 4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이제 몰입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이 복잡할수록 불쾌감이 굉장히 커지고 몰입도가 깨지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레시피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중요한 재료에 더 많은 재료를 넣게 되고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재료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 손잡이는 이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택지가 없는 컨텐츠였는데요. 규칙을 만들어서 좀 이 틀을 좀 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규칙으로 인해서 컨텐츠의 선택 요소나 변화 요소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재료에게 쓰는 고정되어 있고 완성품의 능력치도 고정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보면 나무 서열을 만드는데 이렇게 공략법이 올라오는데 저기 밑에 표시된 것처럼 재료가 딱 저만큼 필요해요. 더도 말고 저도 말고 딱 저만큼만 필요하죠. 그걸로 만든 이제 활은 이런 능력치를 가집니다. 누가 만들더라도 2호 능력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제작자가 이번에는 나무 쇠활 좀 다르게 만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다른 나무도 만들고 채집하고 다듬기도 한번 이번에 여러 번 시도해봐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도 내가 플레어가 그 결과물에 개입을 할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이 두랑고 컨텐츠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플레이어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3차 LBT를 한번 정리하면 지난 빌드에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컨텐츠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명이 좀 짧은 부분은 컨텐츠에 큰 규칙을 넣고 재료의 단계 구분하고 맡긴 재료를 넣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좀 할거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대신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죠.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산하는 그림이 굉장히 좀 정리가 좀 됐는데 단조로워지고 한계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이 불꽃도 창발이라는 불꽃은 작아지고 통제라는 불꽃이 커졌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아 역시 이 창발과 통제라는 것은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역시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CBT가 시작이 됩니다. CBT에서는 앞에 3차 LBT의 그 문제점을 보강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이제 선택이라는 건데요. 이 CBT의 디자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플레이어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택에 따라서 아이템의 개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선택이 CBT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큰 그림을 세웠습니다. 재료부터 개조까지 전부 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렇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일단 다양해야겠죠. 하지만 그전에는 재료나 가공이나 제작이나 개조 모든 것들이 되게 단조로웠어요. 플레이어가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자.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 플레이어마다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플레이어는 또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재료의 다양화였습니다. 놀랍게도 3차 LBT 이전까지는 자연물 간 고유한 특징이 없었어요. 콤프소랑 타르보 모두 그냥 일반적인 다리뼈를 드랍을 했고 랩터나 브라큐 모두 일반적인 가죽을 드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플레이어들도 아니 시기성이 좀 많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생각해보면 그럼 특정 재료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랩터 다리뼈에 공격력 증가를 넣게 되면 이걸로 무기를 만들면 공격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랩터 다리뼈로 작업대를 만들었는데 공격력이 증가한다? 이럴 때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걸 요리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리가 공격력이 증가한다? 그럼 요리로 때리는 건가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애매했어요. 이 두랑고 게임 특성상 경우의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성을 주기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이제 속성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재료가 제작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가벼움이란 속성이 붙은 재료. 이때부터 이름이 조금 두리뭉실해지죠. 이런 재료로 제작을 했을 때 무기로 만들게 되면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의상으로 만들게 되면 회피가 증가하게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높은 밀도라는 재료로 제작을 하게 됐으면 무기, 의상, 건축물에 모두 내구도가 증가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고 질긴 섬유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는 무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의상과 음식에는 각각 어떤 효과를 준다라는 식의 이제 표를 만든 게 된 것이죠. 이 앞에 부분은 아직은 그 효과가 이제 잠재되어 있다. 아직은 발현하지 않았다 해서 잠재속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뒤에는 실제로 이 잠재속성이 발현해서 성능으로 작동한다 해서 성능속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잠재속성과 성능속성을 사용해서 자연물의 개성을 부여했는데요. 타르보사우루스 털가죽은 가벼우면서 푹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
이것을 옷을 만들면 회피에 굉장히 이점이 있고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가죽 같은 경우는 질긴 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방어력이 추가적인 방어력을 증가가 됩니다. 그 외에 뭐 코끼리, 스밀로돈, 앙킬로 그 외 다른 동물들도 각자의 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재료뿐만 아니라 가공과 제작법도 다양화시켰습니다. 이제 가공 제작 방법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지게끔 했는데요. 이제 건조 가죽이 있을 때 예전에는 무드질이 한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드질이 종류별로 나눠지게 돼서 섬유 무드질을 하게 되면 높은 밀도가 올라가서 내구도가 증가하게 되고 명반 무드질을 하게 되면 가벼워지면서 회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름 무드질을 하게 되면 질겨지면서 추가적인 방어력이 올라가게 되죠. 물론 여기 있는 무드질은 가상의 무드질이 아니라 실제 무드질 할 때 이렇게 섬유라든지 섬유질이라든지 기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가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조법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아이템을 이제 최종적으로 장비를 만든 이후에 개조를 통해서 마지막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어떤 장식을 다니냐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무기가 만들어지고 의상을 만들고 또 어떤 개조를 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의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조법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CBT는 선택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를 이제 보강을 했었는데요. CBT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각 자연물에 고유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특정한 재료를 목표로 하는 사냥이나 채집이 활성화됐습니다. 뭐 이제 타르보사우루스는 워낙 좋은 뼈기 때문에 이제 이 단단함이라는 부분이 공격력을 증가시켜서 타르보사우루스가 무기로 만들기에 아주 적절하다라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프의 가죽으로 만들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키오 방어 세트, 그 다음에 타르보 회피 세트 등 특정한 메타들이 생성이 됐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회피가 굉장히 강조된 걸 보실 수 있죠. 바로 이 타르보 가죽으로 만든 극 회피 세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작자의 선택에 따라서 개성 있는 아이템이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도만큼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뼈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속성이 보이죠. 제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뼈칼입니다. 예전에는 뼈칼은 그냥 뼈칼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가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뼈칼은 모두 동일했죠. 하지만 이 뼈칼을 보게 되면 어떤 재료를 사용했구나, 어떤 가공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제작품이라도 속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는데요. 뼈속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뼈속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뼈속칼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뼈속칼입니다.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고 특별한 가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른 만큼 실제 거래되는 금액도 다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공략글에 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속성의 재료를 골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공한 다음에 그걸로 옷을 만드는 것이 두랑고의 제작법이다.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CBT에서도 여전히 한계점이 드러나는데요.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가죽이 있고 가죽 가공이 있었지만 플레이어들은 브라키오 가죽, 뭐 기름 무드질 이렇게 특정한 어떤 것들만 선호하게 됐고요. 특정 메타가 생기고 메타가 그 고착화돼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공략들입니다. 타르보로 만든 회피셋은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브라키오인 방어 세트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재탄타 이런 용어가 생겨요. 이건 뭐냐면 다듬고 파편 가공, 압축 가공해라 라는 특정한 이런 용어를 통해서 특정한 메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이제 타르보 가죽을 얻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가죽으로 명반 무드질 하면 좋을까요? 기름 무드질 하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사실은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답글은 이런 것이 달립니다. 요즘 아직도 해피셋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는 당연히 브라키오를 기름 무드질해서 방어셋 만들죠. 누가 요즘에 아직도 타르보 입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기대감 없는 콘텐츠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많아졌는데 등장하는 재료나 가공의 변화값, 이 변화값은 항상 고정이었죠. 예를 들면 스밀로도 뼈는 단단함 3이었습니다. 100번을 채집하고 1000번을 채집하도 무조건 단단한 3이었습니다.
표면 가공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표면 가공을 하면 가벼움이 2가 증가하는데 이건 역시 완전히 고정이 되어버렸죠. 계산이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니 플레이하지 않아도 모든 결과를 알 수 있었고요. 모든 결과를 아니까 새로운 기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컨텐츠가 종료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채집가가 단단함이 붙은 스밀로도 뼈를 한번 모아봐야겠다라고 했고 100개 모으고 1000개를 모읍니다. 하지만 계속 단단함 3이죠. 이제는 인맨을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단단함 3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개를 채집해도 단단함 3이다. 지루하다. 노가다 게임이네. 두란가는 노가다 게임이야. 라는 식으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제작자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칼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앙킬로뼈를 한번 사용하고 또 파편 가공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근데 이게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값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다 아니까 굳이 이 칼을 만들지 않아도 돼버립니다. 두랑고 컨텐츠가 여기서 종료가 되고 아 두랑고 할 거 없네 라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CBT를 정리하게 되면요.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제 할 거리가 부족한 것과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들은 이런 채집과 개조의 선택지를 좀 많이 늘려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죠. 단순 반복적인 재료 수집이라든지 제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그림이 좀 확장되고 선택지도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창발이라는 붓꽃이 조금 커졌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죠. 아, 네. 대망의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라이브 때는 뭐 이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이템 쪽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의 디자인 목표는 되게 단순하고 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운 기대를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자였는데요. 관련된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되게 감명 있게 봤었는데 작년 GDC에 나왔던 이제 블리자드 강연 중에 이런 강연이 있었는데 이 강연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확정 보상과 무작위 보상이 있다. 근데 완전한 확정 보상, 확정 보상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버리면 게임이 숙제처럼 느껴지게 된다. 또 반대로 완전한 무작위 보상은 플레이어들의 성취감을 빼앗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상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 두랑고는 확정 보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90% 넘었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무작위 보상을 더 많이 플레이어들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더 기대감을 줘야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적용을 했던 거는 무작위 잠재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효과가 좋았는데요. 자연물을 채집했을 때 무작위로 잠재 속성이 등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스밀로드 뼈를 채집하고 채집해도 항상 똑같았어요.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이 무작위 잠재 속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속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집을 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뼈가 내 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또는 단단함이 굉장히 강조된 엄청 단단해진 그런 뼈를 얻게 되기도 하죠. 이것들은 다 확률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작위 잠재 속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잠재 속성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생기는 뭐 뾰족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동물을 잡아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이 무작위 잠재 속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채집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같은 채집물을 반복 채집해도 불확실한 변화로 인해서 기대가 생기게 됐고요. 채집가들은 오늘 대박 났다. 오늘 채집했는데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유저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타르보에서 잠재 속성 두 개 획득했다. 그리고 잠재 속성으로 만든 작업 칼 너무 좋다. 그리고 뷰라키오 가죽에서 최고 가죽을 얻었다. 굉장히 좋은 가죽입니다. 이런 가죽을 얻었다라는 이제 글도 올라오게 되고요. 또 이 재료가 변하면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한 조합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뾰족 타르보뼈. 예전에는 타르보뼈는 그냥 타르보뼈였습니다. 채집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뾰족 타르보, 뾰족한 잠재 속성이 등장한 타르보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잠재 속성을 사용해서 방어 관통에 특화된 활을 만들었다라는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플레이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채집을 해서 가진 종류의 잠재 속성을 얻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게 됐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최강 잠재 옷이 떴다고 해서 또 보니까 독이 나온 거예요. 회에서, 이게 이 고기에서 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음식물에 낮은 확률로 독이 나올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실제로 중독을 해서 피가 굉장히 깎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요리사로서 기쁠 때, 이럴 때다. 회를 떴는데 독이 나왔다. 그래서 이 독으로 우리 부족원들을 독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아예 그냥 독살 스킬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 나옵니다. 이렇듯 무작위 잠재 속성으로 인해서 게임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불확실성은 기대로 변하게 되고 그것은 즐거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추가했던 것은 시기 속성이었어요. 이제 시기 속성이라고 라는 이제 용어가 노출이 되니까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반응해줬는데요. 잠재 시기 고대 원시 전설 역시 넥슨이 넥슨한다. 두랑고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기 속성은 이제 잠재 속성의 강화판이 아닌 또 다른 컨텐츠 트랙이었는데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 속성으로 획득하는 성능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요. 치명타가 적중했을 때 상대에게 출혈 효과가 발동된다 였습니다. 뭐 이전에 잠재 속성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뭐 공격력이라든지 명중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증가였죠. 하지만 이렇게 시기 속성은 특별한 옵션을 주는데 마치 디아3의 전설 옵션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등장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죠. 시기 속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발현되는 성능 속성은 무작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잠재 속성, 단단함 같은 경우는 무기로 만들었을 경우 무조건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의 입장에선 단단함 재료를 보게 되는 순간 이건 공격력 증가야. 그 이상의 기대가 없고 결정이 돼버리죠. 하지만 이 시기 속성 같은 경우는 이 시기 속성이 얼마의 확률로 어떤 속성이 나오게 되고 또 얼마의 확률로 다른 속성이 나오게 되고 또 얼마의 확률로 다른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제작이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도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속성 그리고 어떤 속성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속성을 위해서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이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시기 속성이 떴는데 너무 좋아서 손이 막 떨렸다. 그리고 이걸로 검게 빛나는 것과 뾰족함 이 둘 다 시기 속성, 잠재 속성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게 떴다, 대박 났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좋은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기 속성의 또 다른 결과는 이 부분이 조금 의도 노림수가 잘 먹힌 부분인데요. 지금 뼈 힘든 칼에 보면 피터테릭이랑 가학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속성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치명타가 터졌을 때 너도 피해를 주고 나도 피해를 주는 나한테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 두 가지가 얻기 하나하나 얻기도 힘든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무기에 등장하는 건 정말 낮은 확률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운이 좋은 대장장이가 이런 희귀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글을 올렸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거 거의 뭐 두랑고 집행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플레이어들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흔들어주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 바로 희귀 속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브를 이제 좀 정리하면 물론 지금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 희귀 속성이 나왔을 무렵의 라이브를 좀 정리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이 재료 수집은 무작위 잠재 속성을 좀 추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족한 부분은 희귀 속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선택지는 좀 더 많이 생기고 게임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기대가 생기게 되죠. 창발이라는 불꽃은 더 커집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불꽃이 이제 얼추 비슷해졌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랑고 컨텐츠 완성된 겁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두랑고 컨텐츠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두랑고 재미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제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럼 뭐하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죄다 같은 가공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두랑고 컨텐츠 없다. 너무 없다. 컨텐츠 부족하다. 컨텐츠 늘려야 한다. 컨텐츠 내야 한다. 지금 맨날 손잡이 만드는데 이게 노가다 게임이지 뭐냐? 나는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의 가슴을 가장 후벼팠던 거는 이거였는데요.
게임이 할 거는 많은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도 이제 디자이너로서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할 건 뭔가 되게 많은데 정작 뭔가 하려고 할 거는 또 없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오늘 이렇게 두랑고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수정해야 할 것도 많고 추가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두랑고 컨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추가될 두랑고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축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컨텐츠를 보강하는 것과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 이 둘 다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컨텐츠는 뭐 신규 속성이라든지 신규 제작법, 그리고 농사요리 많이 불편하잖아요. 저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두 개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 디자이너로서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로서 뭐 새로운 것들 만들면 그것을 이제 키우고 잘 가꿔야 되는데 하나 만들고 나면 다른 곳에서 이슈가 터져서 다른 것을 작업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을 만들면 또 다른 이슈가 생겨서 다른 걸 작업해야 되고 그래서 두랑고 전체적인 컨텐츠가 다 1절밖에 못했어요. 좀 두랑고를 많이 해보신 분 알겠지만 뭔가 새로운 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이 좀 약했을 겁니다.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컨텐츠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뭐 동물 교배라든지 도감이라든지 신규 군계 그리고 이제 계속 떡밥만 줬던 그 스토리도 회수를 해야겠죠. 이제 스토리팩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랑고 컨텐츠의 디자인 끝그림은 이랬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제 디자이너 의도 안에서 창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창발과 통제라는 이 두 가지 폭죽이 모두 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FGT 때는 이 자유로운 컨텐츠 발산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었는데 짧은 컨텐츠 수명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3차 ABT 때는 컨텐츠 규칙을 만들고 수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선택지가 부족해지고 좀 단조로워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CBT 때는 속성 매트릭스를 적용하고 선택지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좀 이렇게 두꺼워졌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여전히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라이브에는 무작위 잠재 속성과 희귀 속성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의 선택지도 넓히고 기대와 즐거움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일단 한 번에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은 한 10이 있다면 항상 주는 자원은 2에서 3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에서 그 10이라는 것을 2에 3으로 압축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원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은 큰 계획 아래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거 쌓아 올리는 방법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랑고도 한 번에 모든 것이 한 빌드만에 모든 것이 빵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 최고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와 변칙을 잘 섞을수록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확정 보상과 무작위 보상의 균형을 잘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산 후 제어보다 제어 후 발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랑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3차 LBT 때부터 일단 좀 큰 틀을 만들어서 많이 좀 제어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발산하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넣다 보게 되면서 더 안전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부 반응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목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창발적인 컨텐츠랑 컨텐츠 제어의 중간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도 사실 고민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와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창발과 통제는 이제 하나의 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의 축은 아니고 두 가지 축 모두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 섬세하고 좀 신중하게 디자인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